무더운 여름, 삶의 오아시스 같은 여름휴가, 이번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매년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난지원 등, 마스크 착용하기, 신속 진단 키트 등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혹시 해수욕장 신호등제 들어보셨나요? 해수욕장별로 적정 이용객을 산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수에 따라 신호등의 색으로 알려줍니다. 적정 이용객이란 1인당 사용 면적을 3.2제곱미터로 잡고 전체 백사장 면적에서 1인당 사용 면적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신호등은 적정 인원이 이용 중이면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인원이 차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이 켜집니다. 신호등은 포털사이트에 바다 야행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시 바로 볼 수 있습니다.